아미란이라는 신화가 있었어요. 이제 그게 프로메테우스 신화의 모티브라 그러거든요. 그래서 아미란이가 신의 자식인데 인간에게 불과 철기를 줍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벌로 저기에 묶여 있었다 그럽니다. 원래. 아, 저 꼭대기에. 예. 네, 그래서 그게 그리스 신화하고 똑같거든요. 네. 프로메테우스는 이제 불만 주죠. 네. 그러고 나서 프로메테우스는 아미란이는 그 낮에는 독수리가 나와서 간을 쪼아먹죠. 뭐 이제 거기도 뭐 간을 쪼아먹었다, 뭐 심장을 쪼아먹었다 막 그러는데, 그리고 밤에는 이제 회복되거든요. 근데 아미란이라는 신화에는 코카서스 오브차가라는 엄청나게 큰 개가 있습니다. 그 개가 그 상처 부위를 밤에 핥아준다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준다고. 목가는 뭐예요? 예, 목가는 거 왜? 지금 차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? 저기요, 교회가 있습니다. 저기에. 예. 이제 교회까지 갈 수 있거든요. 예. 용만 조금만 가다가 그냥 돌아와야 예. 될 것 같은데요.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게 좀 고가 낮아서. 예. 이 도로 되게 좁습니다. 이게. 예. 이게 원래 저 길로 쭉 올라가면 길이 잘 돼 있거든요. 그걸 지금 다 이제 공사한단 말이에요. 새로 길이 다 무너졌다고 그래, 중간에. 요로 원래 그 올라가거든요. 지금 잘 보니까. 차들 어디서 내려오는 거죠? 그, 저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죠. 요런 게 택시예요. 아, 이게? 예. 작은 거고, 델리카라고 또 있어요. 그걸로도 올라가고. 예전에는 다 이런 길로만 다녔어요. 그래서 이걸 조지아 마사지라고 했거든요. 이게 원래 길이네요, 그러니까. 예, 여기 길이 아니고 저쪽 길이었는데 그걸 싹 다 포장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지금 먼저 왔을 때 보니까 안 돼 있더니 아직도 안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여기 단체 손님들이 오시면 다 저걸 예약해요. 아, 그 가슴에 올라가면 이 길로 올라가나? 예, 원래가.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. 아,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. 예. 그래서 길이 좋아졌었어요. 근데 이제 올해, 예. 특히 이제 비만이 오고 이러면서 완전히 부서진 모양이에요. 지금 저 위쪽에 가면 엄청나게 길이 더 험해지거든요. 예. 그래서 상황으로 돌아가서 저희는 저 다른 쪽 가서 올라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차체가 좀 낮아요. 이게 도시형 집이라 저 위에 이제 2178m 올라가면요,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. 교회. 교회까지 이 차들 다 끝까지 갔다 올라온 거예요, 그러면. 그렇죠. 그냥 저희 돌아가시죠. 왜냐 어차피 거기 가셔서요. 또 이게 산 올라가야 되거든요. 그냥 멀리서 지금 최고로 잘 보이니까 최고 잘 보이는 대로 제가 다른 동선으로 올라갈게요.